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기와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평소 이 지하 주차장에서는 종이 박스 등을 쌓아두고 물류 작업을 해왔는데 불이 나자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유독가스가 지하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어서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상자들은 탈의실, 엘리베이터 등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이 처음 난 하역장 인근에서 두 명이, 반대편인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여자 탈의실 등에서 다섯 명이 발견됐습니다. 유독가스는 3만 3천여 제곱미터가량의 지하주차장을 삽시간에 뒤덮으며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사인은 모든 분들이 아마 대개 이제 질식사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화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는 않거든요.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에 쌓인 종이박스 등 적재물이 불길을 키우고 유독가스를 내뿜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건물 입구마다 내뿜은 검은 연기의 양을 보고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물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름 성분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가. 대전 현대아울렛은 평소 지하주차장 곳곳에 종이박스 등을 쌓아놓고 물류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생이면 바로 이렇게 쌓여요. 쌓을 데가 없으니까 가해마다 이렇게 쌓여요.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내일 오전 소방당국 국과수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